샌디입니다.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요, 벨벳실로 곱창 머리끈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예, 벨벳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는 귀여운 머리끈이거든요. 예, 오늘 작품 굉장히 짧게 예, 영상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 예, 여러분 같이 한번 떠보면서 예,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벨벳 곱창 머리끈에 쓸 준비물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벨벳실 준비를 해주시고요. 저는 이렇게 색깔이 섞인 벨벳실을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6mm짜리 바늘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안 쓰시는 요 머리끈, 이 머리끈에 이렇게 좀 이렇게 굵게 된 거를 사용하시면 더 튼튼하고 좋아요. 그리고 가위랑 요 말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곱창 머리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바늘에다가 실을 걸어 줄게요.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걸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걸어 준 상태에서 자, 요 머리끈을 잡고요. 자, 이렇게 끈은 왼손으로 잡고, 자, 요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, 자, 요 머리끈 안으로 바늘을 넣고요. 실을 이렇게 안으로 끌어서, 자, 실 끌어서 요 두 개의 두 가닥의 실을 이렇게 해서 실 끌어서 한 번에 이렇게 빼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예, 짧은뜨기 한 개가 지금 된 거예요. 첫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. 이게 좀 벨벳실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찾으셔서 해주셔야 돼요. 자, 또 이제 짧은뜨기로 계속 쭉 해가지고 요 끈을 감쌀 거예요. 자, 이렇게 또 실 걸어서 두 개 다 빼서 이렇게 짧은뜨기 또 바늘 넣어서 또 실 끓은 다음에 두 개 갖다가 실 한 번에 쭉 빼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주시고. 자, 요거는 이제 끈의 종류에 따라서 짧은뜨기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짧은뜨기로 쭉 이렇게 돌려줄게요. 자, 끈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짧은뜨기로 한 개씩 해가지고 쭉 감싸주세요.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한 단을 쭉 떠주시고 자, 이렇게 이제 다 감싸면 자, 마커한 부분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. 자, 이제 마커 빼주고 자, 이렇게다가 초코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감쌌고요. 자, 이제부터는 자, 긴뜨기로 자, 긴뜨기 하나, 둘 기둥고사를 세워서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줄 거예요. 자, 실 감아서 같은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긴뜨기 한 번에 세 개 쫙 빼주세요.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또 한 번 더 해서 같은 코에다 또 넣어서 이렇게 기둥코 사슬은 긴뜨기로 간주하지 않을게요. 그래서 기둥코 사슬 지나서 하나 두 개 지나서 첫 번째 코에다 말코 이렇게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옆 코에다가 또 넣어서 자, 또 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줘서 코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. 자, 하나 또 옆에 코에다가 하나 둘 너무 코스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. 어차피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여도 감으로 좀 해야 돼. 벨벳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자, 정확하게 코스를 원하시면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 코스를 이제 세시면서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 개수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되거든요. 카운트를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. 코스를 맞추려면 자, 하나, 둘, 또 다음 코 두 개씩. 이렇게 긴뜨기를 두 개씩 쭉 해가지고, 자, 지금 코 늘리기를 할 거예요. 자, 두 개씩. 두 개씩 넣어서, 이렇게 레이스, 풀 모양이 나오도록,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해가지고, 긴뜨기를 쭉 넣어주세요. 하나, 둘. 자, 이렇게 두 개씩 넣다 보면, 이렇게. 이런 모양이 지금 완성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 바퀴 두 개씩 넣어가지고 올게요. 네. 이제 마지막 코까지
긴뜨기 두 개씩 넣어줬고요. 자, 이제 여기 첫 번째 코 마커 한번 빼주고 첫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이제 마무리할게요. 2단. 자,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잘라주시면 이 상태로 지금 완성이 되고요. 그래서 곱창 머리끈이 이렇게 조그맣게 된 게 좋으시면 여기서 멈추셔서 예, 자,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조금 더 화려하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넓게 해주고 싶은 분들은 또 한 단을 더 진행해 주시면 돼요. 자, 저는 한 단 더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여기서 기둥꽃을 하나, 두 개 세우고요. 자, 이제부터는 한길긴뜨기를 한 개씩 넣어서 완성할 거예요. 자, 지금 코 늘리기를 한번 진행했기 때문에 자, 이번 단은 3단은 코 늘리기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편하게 해주세요. 지금 두 개 기둥고 사슬 했으니까 같은 코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그래서 하나 지금 했죠? 그래서 여기 첫 코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다음 코에도 자, 한길긴뜨기 한 개 이렇게 넣어주세요. 두 개, 두 개. 또 다음 코에 넣어서 수경하면서 두 개, 두 개 이렇게 빼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좀 넓어지죠? 자, 짧은뜨기, 긴뜨기, 한길긴뜨기에서 차례대로 키가 커지고 있어요. 자, 또요, 그 다음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. 또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굉장히 금방 돼요. 지금 실이 굵고, 바늘도 굵고 하니까 지금 이 곱창 머리끈 굉장히 빨리 완성하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차투리 실 있으면 이거를 사용해서 실을 다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보세요. 이렇게 되죠, 모양이? 예.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돼요. 예, 어렵지 않죠? 예,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주세요. 네, 3단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한 개씩 넣어줬고요. 자, 이제 여기 마커 빼주시고 마커 뺀 부분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하면 이제 완성이 돼요. 그래서 길게 쭉 빼주시고 이제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, 남은 실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자, 이렇게 코바늘로 이렇게 뒤로 감춰줄게요. 자,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이 벨벳실의 장점이 예쁘게 잘 안 떠도 잘 티가 안 나요. 그래서 계속 코가 잘 안 보여서 좀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짜다 보면 이게 굉장히 편하게 마음 편하게 뜰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잘라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자, 옆구리 실도 마저 감춰줄게요. 이 사이로 사이사이로 자, 감추면서 자,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. 예.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 잡아가지고 곱창 머리끈 이렇게 예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작품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예, 샌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